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1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채널, 유튜브 채널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 많으니까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주식 쌍초 탈출 팁 공부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NH 선물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지금 참여 중입니다. 일주일 늦게 참여했고요. 다음 주까지인데요. 현재 플러스 46.11% 수익으로 4위 랭크돼 있습니다. 자, 목표는 한 3위 정도를 해보는 게 목표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1.06% 상승, 반도체 지수는 0.90% 하락, 독일, 유럽은 1.1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은 기술주들이 또 강세 보여서 상당히 양호한 신고가, 나스닥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들, 테슬라 6%대 상승, 애플 2%대 상승, 강하게 상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자, 지금 자료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상황도 보시면 다우존스도 강하게 상승했고 조금 조정받는 양상, 나스닥도 조정을 기술주들이 좀 받았다가도 또 대기 매수세들이 참여해서 또 원만하게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너무 좀 강하게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해외 시장과는 조금 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고요. 현재 약달러 기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해외 선물 지금 현재 상황 보자면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7%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2.0%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 선물입니다. 금 선물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다가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차익 실현 나왔다면 그냥 시장을 떠날까요? 아니다.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완전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닥터K가 거래했던 크루드 오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인데요. 감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빠졌다 그대로 들어올리니 지금 오일도 일단은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채용하지도 않은 아가씨가 장계장 10분 전 회사에서 경상도입니다. 회사에서 볼륨을 좀 소거시켜 버렸습니다. 저거 설정을 뺐는데요. 자꾸 알려줍니다. 괜찮다 하는데도 과도한 친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코스피 0.79%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도 0.45% 상승 출발입니다. 전일도 패닉 셀링이라 그러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출회가 되니까 패닉에 빠지면서 같이 막 던지는 경우거든요. 물론 대만도 상당히 큰 폭으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원인은 딴 것보다 FOMC 의사회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좀 실망스러운 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FOMC에서는 약간 이제 스탠스를 달리하려는 건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아시아권도 전에 상당히 강하게 빠졌고요. 자, 그러나 그것을 불식시키듯이 대번에 반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는데 비중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절대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저의 의견 잘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중 간의 마찰, 틱톡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을 미국이 계속 때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안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위해서 당국자들이 모이기로 했던 부분이 연기가 됐었는데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또 다시 협의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시진핑이 지금 상당히 권력의 누수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권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타계를 좀 해야 되는데 적절한 그냥 원투 잽을 적당히 날리면서 서로의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정도의 제스처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진짜로 서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할것 같았으면요. 벌써 관세 카드가 나와야 됩니다. 관세 카드. 자, 1차 무역 합의 그거 캔슬 시키고 관세 더 때리겠어.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관세 이야기는 이뻔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가 끝장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본인이 그죠?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가 부양이거든요. 이거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이제 11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출렁하면서 무너졌다면 끝장이에요.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강수를 뚫지는 않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업종 대표주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항은 이제 시총 2위를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뺏겨버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뺏겨버렸는데요. SK 하이닉스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곧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일 셀트리온 삼형제 영국 바이오 기업과 램시마 경구용 램시마 만들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좀 주춤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는 셀트리온 60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일, 60일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 출발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열혈팀 K 시청자들 오셨네. 그죠?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동하고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 키트가 아주 등락을 심한 변동성을 가지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EGC는 비교적 현재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진단 키트, 수젠텍은 약세 출발, 수젠텍 마이너스 3%대 하락, 시젠은 0.6%대 하락인데 일단 EDGC는 일단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키트 아직까지 모멘텀 있기 때문에 EDGC는 한번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잘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 반등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5% 추가. SK 하이닉스 사야 돼요.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낙폭 과대예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 혼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간 것도 없는데.
자, LG 화학도 그죠? 20일 인근에 오면 살수 있다 했는데 일단 기회를 현재는 안 주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완전 시장이 안정된 건 아니니까 코스피 1.54% 상승 출발, 코스닥 1.30% 상승 출발. 야,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그죠? 3% 뺐다가 1% 갭 상승 출발했다가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립니다.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들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었고 시장이 악재 때문에 같이 흔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반등합니다. NC소프트 2.3% 상승, KMW 2%대 상승, LG화학, 카카오. 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합니다. 출발상 일단 양호. 포트폴리오 한번 보십시오. 잡주가 하나 있는가? 잡주 없어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적당히 대응 잘 하면 돼요. 현재까지 누적 수익 플러스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손익은 있습니다. 이때까지 차익 실현했던 거는 다 플러스 나 있어요, 현재. 10% 이상, 한 15%, 15%는 좀안 되겠군요. 12% 정도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한 부분. 다만, 지금 전일 낙폭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잘 트레이딩 해 나가면 된다. 7월 달도 플러스로 마감 잘 했고, 8월 달도 플러스로 마감할 겁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약간 마이너스 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것도 되는 거예요. 카카오, 엔소프트, KMW. 이런 게 죽을 것 같아요. 쉽게 안 죽을 겁니다. 이게 주포거든요. 하이닉스도 중장기 측면에서는 그죠? 별 불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강하게 나오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참 어이없어. 꽁이 잘 들으세요. 어저께 상황에서도 손을 안 대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장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냥 좀 빠지니까 수익 안 났으니까 무조건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꽁이는 같이 한지 오래됐으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시장 반등합니다. 자동차 반등하고요. 자, 나머지 적당히 다 반등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입니다. 자, 언택트 쪽 이슈 있으니까 노 프라블럼이에요. 화장품, 양재츠, 정치국원이 부산으로 온다 그럽니다. 자, 그런 이슈가 있으면 화장품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떨지 몰라도 이슈 한번 있을 수 있다. 바이오 그만 하고요. 자, 5G 강하게 돌았습니다. 5G 게임 강하게 들어서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합니다. 자, 2차전지도 강하게 들어서고 있고 전기차 양호.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비교적 양호. 자, 진단 키트가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완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봅니다. 한번 퍽 하고 가면 아주 무섭게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만 매매하면 상당히 괜찮아요. 자, 기관이 오늘도 초장부터 820억 파는데 참 기간이 좀 멈춰주기를 좀 바래보는데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유료 회원 가입이라든지 카페 수익률 현황 챙겨보시려면 카페로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해요. 자, LG화학 같은 종목을 전일 정도에 살짝 발을 담궜어야 하는 건데, 일단 전일은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한번더 내려오면 베스트 포인트인데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조금 아쉽네요. 기회 안줄 거거든. 시장 반등하면 이거 위로가 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3.6% 올랐는데 여기 또 잡아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거 참좀 그렇네요. 자, 너무 과도하게 비중 늘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빠르게 일단 반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게 주도주거든 이런 게 다. 그죠? 실컷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양호거든요. 안 죽거든요. 들어가야 이거 사 들어가야 돼요. 많이 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갭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자, 핫선물 이벤트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 이벤트 하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저의 관심은 지금요, LG화학을 편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좀, 이 정도까지 밀려주면 살짝 발 담급니다. 67만 6천원권 정도로 밀리면 발을 살짝 담글 거예요. 자, 일단 갭 상승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도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20% 오른 걸 이게 따로 잡아야 되나, 이걸. 근데 지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외국인 들어오거든요. 뻔하거든. 이게 딱 20일인 건이라 살만하거든요. 호중이 반가.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하면, 오늘 3% 올라온 부분이 조금 부담돼도 크게 문제 없단 말이지. 조금 처진다? 처지면 또 추가. 아, 이거 매수입니다, 이거. 매수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안 돼, 이런 주도주는. 자, 하이닉스도 지금, 어제도 2% 정도 빠졌을 때 매수했고요. 오늘 또 추가 매수합니다. 이거 반등 넣으면요. 탈출 성공이거든요. 그러면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죠. 목표치만큼도 나하고도 넘었어요. 하락 앤 목표치 이후에 반등 나오죠. 이거 안쪽으로 들어온다가 기본이에요. 호중. 20일만 하진 않고 이런 것도 간혹 해. 잘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 닥터 K는 뭐 정석 아주 기본적인 거 20일 매매 그것만 이야기해. 똥멍충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본부터 정석부터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뭐좀 장기술을 부려보든 하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딴거 해봐요. 기본이 흐트러질까봐 안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그런 것도 모르고. 그죠? 호중, 형 성적 한번 볼래? 요새 형이 뭐안 올리니까 박살 나고 있냐? No. NHN 선물 실전 투자대회 일주일 늦게 참여했고, 4위다. 46%. 일주일 남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5위까지가 입상이거든요. 오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죠? 5위 안에 꼭 들고 싶습니다. 타이틀 하나라도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상장 줄란지 모르겠지만. 5위까지 시상합니다. 4위에요, 현재. 3주 만에 한 46%입니까? 아까 수익이면 뭐 여러분 앞에서 방송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3주 만에 46% 수익 정도 났으면 여러분 앞에서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엘지화학 같은 거사 들어가요. 한 방에 다 말고. 5%, 20일인 건또 밀려도 또 5%, 5% 사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기회 주는 거예요. 야, 엘지화학 못 샀냐? 기회 한번 줄게. 그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인근부터 슬쩍슬쩍 사 들어가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그저께는 그렇게 빼더니 오늘 이만큼 반등하면 사람들 황당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예요, 지금. 그죠? SK 내가 오른 손모가지 걸었는데요. 하이닉스. 여기 올라오면 제 손모가지 찾는 겁니다. 그죠?
여기 사 들어갔으니까 여기 두번 추가했거든요. 단가 1회 빼안 돼. 올라오면 수익이에요.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게 잘 빠져나가야 돼요. 잡주 말고 우량주 딱 붙들고 타이밍 딱 기다렸다가 이거 물타기 맞습니다. 이건 분할 아니에요. 하락 추세를 꼬꾸라지기 있기 때문에 물타기도 이럴 때딱 해야 그죠? 성공이지. 뭐 어정쩡한테 하면 안 돼요. 어제 놓쳤다고. 괜찮아. 오늘 사도 돼. 지금 3% 올라가 부담스럽지? 못 사거든, 사람들이. 야, 씨, 3%나 올랐는데. 어떻게 사? 사야 돼. 이 올라갈 거 천지로 남았다.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 이거 사야 돼요. 자, 이리지시 걱정 1도 안 해요. 진단키트 딴건 비실비실한데, 이거 양호입니다. 이거 먹은 종목인데 또 먹을 가능성 있어요. 진단키트 끝안 났습니다. 그죠? 양호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좀 나오죠? 8년 만에 분기 흑자,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조인해서, 그죠? 뭐, 바이오 관련 또 다른 사업 진행한 거 있더라고요. 슬쩍 읽고 지나가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주가 흐름에 신경 씁니다. 그런 뉴스 안 만나봐야 소용없어요. 주가 박살나면 끝입니다, 그냥. 실적 아무리 좋게 넣으면 뭐예요? 구두함도 때리 밀어버리면서 푹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두 번입니까? 한번두 번이냐고. 자, LG화학 갑니다. 일단 성공. 그죠? 하이닉스도 아침에 초장부터 사라 했으니까 성공. 자, EDGC 먹었다. 한번 먹었고 또 먹을 준비. 카카오 마찬가지. 한국 사이버 결제 아까 상 보합권이었는데 사 이랬는데 플러스권입니다. 나머지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잠깐만, 하이닉스 나가 분명히 추가해라 그랬는데. 아, 그래.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놀랬어요. 한익 5% 추가. 한국 LG.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게 유료 채팅방에 다 날려드리는 거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죠? 아직도 더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말만 하는 거 아니고 실전 대회에서도 4위하고 있다고 보여드렸고, 실제로 4 이러면 올라간 거 보여드리고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것도 있는데, 확률 한번 보시라니까. 그죠?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나아요. 정말입니다. 6시간 반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계속 못 보잖아요.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수현님은 어저께 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호중이한테 LG 지금 사도 된다 그랬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죠? 꼭대기에서는 1% 이런 꼭대기에서는 1% 상승 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못사 들어가요. 겁나서. 아유, 이거 놓쳤다 이러는데, 여기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정을 적당히 다 받았기 때문에 주도주기 때문에 외국인 사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 딱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수치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장 상황까지 다 판단하고. 자,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약간 플러스 전환하려는 조짐 보여요. 연기금 좀 들어와야 돼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자, 외국인 선물 전일 12,000개 패다가 6,000개로 축소시키고 지금 3,200개 들어오거든요. 오늘 6,000개 들어오면 어저께 팔은 거 그냥 쌤쌤이에요. 선물. 자, 일단 양호 출발 양호. 야, 이거 봐. LG학 사자마자 1% 넘게 갑니다. 하이닉스 사자마자 가요. 9시 2분인가 이야기했습니다. 볼래요? 9시 2분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올라갑니다. 매스 포인트 퍼펙트. 그게 돼야 실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합니까? 그게 돼야 이게 된다니까요. 46%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어디가 매수고 어디가 매도 이걸 잘 알아야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대충 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주에 성적 좋아가지고 입상했습니다. 이러고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텐션은 저를 더 채찍질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텐션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렸는데 개판 치면 안 되겠지, 그죠? 엘지와 갑니다. 예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입상하면 보여주고 입상 안 하면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요. 쪽팔리게. 샀나 몰라 사라고 날렸는데 사는가 몰라. 싸이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 왜 사야 하는 건지 사는가 몰라. 왜 사야 하는 건지 사는가 몰라. 예야 간다 예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기만 딱 와라고. 여기서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상당한 지금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은 너무 쉽죠. 실천해 보시라니까 너무 쉬운 거 초딩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천 안 하거든. 꼭대기 쫓아가고 그죠? 적당히 먹은 거 챙겨가면서 가라는데 안 챙기고 끝까지 있고 손절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꽁순이님은 늦게 1번 누르는 거 보니까 이거 LG화학 사라는가 보다 이래서 LG화학하고 지금 아까 한국하고 SK 하이닉스 산다고 늦었죠. 알고 있어요. 야, LG학 가는 거 봐. 사자마자 2% 넘게 갑니다. 아, 3%인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수 딱 하니까 2%다가. 그죠? 사자마자 2% 간다고. I'm Dr. K야! 아주 손가락 빨고 못 따라 들어와요 이거. 그죠? 저도 3%대 상승이라서 고민 조금 했잖아요. 그죠? 다른 데하고 다르게 4 들어갑니다 딱 하잖아. 그죠?
하이닉스 물려 있는 분 어저께 오늘 추가하면 여기 올라오면 플러스 납니다. 플러스 나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중장기 가능 종목에 SK하이닉스 있습니다. 중장기 가능 종목이라는 것도 다 올라갔어. 다. 그죠? 야, 진단 키트가 진짜 장난이 심하네. 엘지와 하는 거 봐라. 참. 자, 미국 선물 양호. 자, 좋아요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으면 한번 눌러 주시고요.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 좀 날려 주십시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카톡 방에 주식으로 힘드신 분들 괜찮은 방송인 것 같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 보세요 하고 한번 날려 주십시오. Please. 그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슈퍼챗도 한 번씩 쏘아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쏘니까. 그죠? 코스닥이 좀 흔들리고요. 와, 남북 경협이 날아가네요. 아난티를 관심 좀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봅시다. 남북 경협 현대건설 무너졌고 현대로템도 조금 무너졌고 현대엘리베이 완전 무너졌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남북경협 사실 징해서 하기 싫어요 솔직히. 아 징해요 남북경협 진짜로. 하노이에서 회담 불발하는 바람에 타격도 좀 있었고 그죠? 아 징글징글합니다 남북경협. 아니 점심 그죠? 그 장소입니까? 거기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게 그냥 딜레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뭐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손 쓰기 힘들고 그죠? 남북 경협은 별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억이라니까 좀 그렇네. 기억이 없어요. 주식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주식 그죠? 꽁이 아침에 오빠가 사라는 거 다 샀다. 7번 샀겠지. 이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사라는 거 다 샀지. 사라는 거 다 샀지. 탈출 전략이 다 있어. 신용으로 시어컨 사가지고 잘 먹었잖아. 그지? 또 하면 돼. 또 해가지고 까진 거는 빨리빨리 만회 어느 정도 좀 해내고 나머지에서 계속 수익 내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물타기에 급급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자금을 꼬라박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이거는 이거고
안 좋은 거, 왜, 이런 거 손도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손도 안 돼, 이런 거. 비중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갈 만한 종목이 딱딱딱딱 들어간다고. 자, NC소프트도 언택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게임이니까. 이제 또 학교 뭐,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애들 게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애 어른 할거 없이.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와요. 꽁이, 하이닉스는 샀지? 카카오 가면 냅두면 돼요. 가지고 있거든요. 케이는 뭐 60일 지키고 있으니까 됐고 일단 외국인 들어옵니다. 자, EDGC가 그죠? 변죽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거 빠지는 거 비해서 양호하죠. 다른 거 빠지는 거 비해서 여기 시젠 뭐 이런 애들 비해서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위치가 다른 애들 공중에 붕 떠가 있습니다. 수젠택은 미리 한번 두드려 맞았고, EDGC는 적당히 버틸 수 있는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번 퍽 하고 올라가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는데 진단 키트가 끝났겠습니까? 자, 셀트리온은, 아, 전일,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가다 밀렸는데, 그럼 오늘 가야 되잖아요? 조금 상황이 별로인 걸로 자꾸 간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힘떨어졌거든요. 힘떨어졌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60일 깨지면 안 돼요. 30만 깨지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외국계 매도 넣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힘떨어졌거든요. 20일, 60일 밑에 있죠? 별로 지금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없어요. 저는 바이오 없습니다. 야, 또 두드려 맞네. 또 두드려 맞네. 지수 그죠? 야, 이 뭐야 이거? 외국인이 코스닥 700억을 때립니다. 지금 몇 시야? 36분인데 내려 꽂습니다 그냥. 야, 어디를 지금 어디를 패고 있지? 아, 참 징하다. 아. 꽁이 LG 약못 샀다 그랬지? 기다려. 딱 기다려. 딱 여기 68만 원 정도 오면 알아서 사. 내가 이야기도 하겠지만 적당히 내려오면 사. 알아서. 5%니까 적당히 사 그냥. 조금 더 내려오면 이건 잡아줘야 돼. 그냥 LG화학은 자 바이오를 때려팹니다. 바이오 진단키트 그리고 5G 휴대폰 이거는 뭐 적당한 하락이고 소부장 반반 엔터를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갑자기 코스닥이 좀 흘러내립니다. 마이너스 0.46%고요. 코스피는 0.80% 상승인데, 자, 일단 고무적인 것은요, 외국인이 일단 플러스권 다시 물량 좀 줄였던 거 300억 규모로 늘어나가고 있고, 연기금이 슬쩍 입질 매수라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안 나오고 지금 플러스권으로 일단 확인됩니다. 연기금 계속 팼거든요. 자, 연기금이 눈독을 들일 만한 종목 몇개 있을 거예요. 자, 뭐 애지와 같은 거사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사요. 제가 연기금 트레이더 같으면 아침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LG화학 같은 것도 적당히 눌렸고, 현대차 같은 것도 적당히, 현대차 한번 봅시다. 현대차 딱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것도 슬쩍슬쩍 사 들어갈 수 있어.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사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나 이런 애들 좀 힘들어진 것 같아. 바이오는 비중 확 줄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 이거 주워 담아. 이거 주워 담아. 이거 낙폭 과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번에 땡기네, 대번에. 여기 딱 오니까 대번에 끌어 땡깁니다. 야, 코스닥, 잠깐만. 코스닥 시총 상위, 여기야, 그죠? 바이오 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뭐 진단키트 여기서 다 까먹고 있겠네. 지수, 그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더 여러분들이 친숙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커플링 되지 않고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죠? 지금 선물이 미국 선물이 양호하거든요. 미국 선물 양호 추가 상승이고 뭐 전일 그죠? 전에 1%대 올랐다 치면 우리나라 주가가 뭐한1% 정도 그죠? 오른 건뭐 무리 없는 건데 1.7%로 더 과하게 올라버리고 선물 올라가고 있는데도 푹 빼버리고 요 파생 포지션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파생 포지션 고점에 있는 거 잘못 사면 또 물려버리는 겁니다. 또 사자마자 그냥 물려버립니다. 하긴 뭐 어저께 워낙 팼으니 뭐 고점 부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런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참 징하다. 아이고. 셀트리온 30만 하회합니다.
셀트리온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오늘 빠진다고 이야기 안 했죠.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30만원. 더 간단히 60일 지켜야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좋아요. 이번에 깨지면 안 좋아요. 앞에는 28만원에는 살 수 있다도 이야기했는데 살 수 있다 이야기한 권위에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깨지면 이번에는 안 좋아집니다. 셀틴 헬스케어 벌써 안 좋아지고 있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이거 슬쩍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오늘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시장이 막 흔들립니다. 오늘은 LG화학 정도 조금 조정 받으면 슬쩍 한번 담아보시라. 연기금 좀 사요. 250억 삽니다. 연기금이. 뭐 사고 있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헛웃음 밖에 안 나오네. 왜 헛웃음 밖에 안 나올 건가 하면 아침에 그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봤을 때 오 예 와 오늘 반등하네 강하네 회의가 또 오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그래요 좀 최근에 장세가. 자, 연기금 코스피 274억 사들고 있고 외국인 715억 사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도 상당히 뭐가 많아요. 양봉이 많다, 음봉이 많다. 그죠? 음봉이 많죠. 그만큼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그냥 빠졌다가 아니라 그냥 빠졌다가 아니라 여기는 빨갛잖아요. 여기는 벌게요. 뭐다? 살려는 세력이 많아서. 그죠? 그게 개미든 누구든 올라옵니다. 근데 여긴 뭐 어떻다? 자꾸 매도하려는 세력이 많아요. 벌해요. 그런데 누가 사들어온다? 개인이 자꾸 사들어와. 누가 판다? 기관 외국인이 작정하고 좀 때리는데 그러면 아유 조금 가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사들어옵니다.
저도 산 부분도 있지만은요, 살만한 자리 내지는 아주 자제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뉴스 보면 그저 뭐 일정가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천만한 걸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개인이 힘이 세서 올라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레비에서, 야, 요즘에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개인이 힘이 좋아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틀린 바가 아닌데요. 뭐 때문에 올라온다고요? 외국인이 작정하고 안 패서 그래요, 선물. 선물 3만 계약 플러스죠. 어저께 12,000 계약 패다가 6,000 계약으로 끌어당겼거든. 6,000 계약은 끌어당겼거든요. 지금 몇 계약입니까? 4,000 계약, 2,000 계약 대체 어저께 그렇게 난리쳤던 선물도 그냥 쌤쌤 되는 겁니다. 누가 아직까지 안 패서 그렇다고요? 외국인 선물 안 패서 그렇다고요? 어저께 외국인 선물 엄마 팼다고요? 12,000 계약 패니까, 그죠? 12,000 계약 패니까 그냥 박살났어요, 박살. 결국은 뭐 어저께 더 땡기가 끝났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오늘 플러스네, 어저께 오늘 그거 하면. 저는 4,000, 6,000 계약까지 땡긴 것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죠? 걔들이 작정하고 패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요, 박살나. 개미가 힘이 세서 올라온 거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상방향으로 선물을 베팅해 놨기 때문에, 아, 사냥, 뭐 알았어. 이러고 적당히 그냥 있어줘서 그렇지. 조져야 되겠다. 맘먹고 조져봐요. 끝장납니다. 그때 게임 아웃 됩니다. 그때. 게임 오버 된다고요. 까불고 달라들다가 나중에. 언제처럼? 언제처럼요? 어제처럼.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처럼 박살난다고요. 17년도에 막 끝내주고 왔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 바이오도 날라가고. 18년도에 박살났다고요. 그냥 끝장난다고요. 제대로 안 했으면. 다 토해냅니다. 전부 다. 토해내는 정도만 하면 다행이지. 가산탕진하고 끝장납니다, 그냥. 그죠? 살아남는 사람은 공부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살아남아야. 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안 빠져요. 여기 보이시죠?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은 안 빠져요. 딴게 난리 불어서 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비교적 강했거든요. 박살냅니다, 오늘. 오늘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네이버 사네요. 삼성전기, LG전자, SK하이닉스, 엔씨소프트. 그죠? 야, 하이닉스 좀 사라. 제가 걔들 작전을 어느 정도 간파했어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전을 간파했거든요. 요거 체크하고 내가 말씀드려 볼게. 신빙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셀트리온 던져요. 셀트리온 조심하라 했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하라 했어요. 30만원 깼습니다. 30만원 깨면 던져야 된다고,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했다, 안 했다. 증인 돼 주세요. 그죠? 드림텍이 어제도 되게 많이 빠지던데. 그 전망 잘안 틀렸어요, 이때까지. 깨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고 거저께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동진 세미캠, 에이스테크, 알테오젠, KMW
기존의 주도주 성향 애들을 사 들어옵니다. 외국인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아프리카 TV 엔지캠 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폐 시젠 폐 야 셀트리온 제약까지 패네요. 알스포트까지 자 일단은 하락하던 거 멈췄거든요. 미국 선물이 가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일단 같이 좀 같이 주춤하거든요. 오늘은 비교적 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미국 선물하고 오늘 미국 선물 잘 보십시오. 오늘 미국 선물하고 같이 연동되고 있네요. 자 외국인 선물이 사들어오고 외국인이 코스피 사들어오고 업종 대표주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고 연기금이 사들어오는 상황에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일단은 현재 양호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100억 플러스 코스닥도 700억 매도해서 100억대로 축소 자 나중에 중국 개장 10시 반에 고점 부위에서 좀 밀렸던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도 낙폭 상당히 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1 핫서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할 거거든요. 신규 회원들 에 하나고 선착순 10명 모집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